네,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요. 스포츠 24에서 경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측 전문가, 3세판 한줄평 따라잡기, 승부패 적중률은 기본, 센스 넘치는 한줄평 남겨주신 분들께 스포츠 선수들의 애장품 드립니다. 3세판 참여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보이시는 스포츠 24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경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많이 기다릴게요. 꼭 참여해 주세요. 아잉.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24 류지현입니다.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특히 유벤투스, 강적 레알 마드리드를 따돌리고 12년 만에 결승에 올랐는데요. 유벤투스 덕분에 숙적 레알과의 결승 만남을 피하게 된 바르셀로나. 팬들은 아쉬워했지만 선수들은 좋아했을 것 같네요. 유럽 챔스 4강 2차전,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유벤투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따돌리고 12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전반 23분 바르셀로나의 하메스가 골문 앞에서 상대팀 수비에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키커로 나선 호날두가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골만 잘 지켜도 레알은 결승행이 확정되기 때문에 홈팬들과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흥분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유벤투스의 반격은 막강했습니다. 결국 후반 12분 모라타가 친정팀 레알 마드리드에 골을 넣었습니다.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한 유벤투스는 1, 2차전 합계 1승 1무로 레알 마드리드를 따돌리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2002-2003 시즌 준우승 이후 12년 만에 결승에 진출한 유벤투스는 오는 6월 7일 결승전을 치릅니다.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를 앞세운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을 제치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전반 7분 알론소의 코너킥을 베니타이가 헤딩슛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뮌헨이 앞서 나갑니다. 전반 15분 MSN 라인이 출동합니다. 메시의 전진 패스를 수아레스가 받았고 네이마르가 마무리합니다. 수아레스가 골키퍼 노이어와 맞서자 골 욕심을 버리고 네이마르에게 도움을 줍니다. 15분 후 똑같은 상황이 또 연출됩니다. 메시의 헤딩 패스를 받은 수아레스가 골대 앞까지 전진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무리는 네이마르에게 넘기면서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이마르, 수아레스, 메시 트리오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욕심을 버린 수아레스의 패스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후반 14분 바이에른 뮌헨이 만회 골을 넣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오른발 슛으로 득점에 성공한 것입니다. 연이어 밀러가 역전골을 만들어내면서 바이에른 뮌헨은 3대2로 이겼지만 결승전 티켓 획득에는 실패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1, 2차전 합계 5대3으로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통산 8번째 결승 진출에 유벤투스와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네, 스포츠 24의 자랑, 3인의 예측 승부 3세판 시간입니다. 최용석, 안승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최용석 기자 굉장히 오래간만이에요. 네네. 그동안 뭐하고 지내셨나요? 아, 그동안 잘 못 지냈어요. 아, 왜요? 축구 적중률이 떨어져가지고 주말에 제가 두 경기를 다 적중을 네. 실패해가지고 좀 잠도 못 자고 마음고생 심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네. 제 출장을 한번 갔는데 택시기사분께서 이 스포츠 24의 네. 이 광팬이시더라고요. 아. 여러 시청자 저를 딱 알아보시면서 근데 뼈있는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적중률이 별로 안 좋으시더라고요. 신경을 써달라고 그래서 네. 그 이후로 적중률이 좀 떨어지면 좀 잠이 안 오고 그러네요. 아, 어쩐지 조금 헬스케이션 네, 얼굴이 네네. 많이 안 좋은데 예. 한 2주간 그럼 안 빠지는 걸로. 아,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네. 네, 잘 안 되면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승우 기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예, 뭐 적중률은 뭐 늘 그래도 안 좋은 편이고요. 네. 떠나가지고 뭐 아우 야구계가 좀 매주 일이 있네요. 예, 재밌는 일도 많았고 또 특히 경기 시간 긴 게 많았어요. 어, 뭐 LG, 네, 그렇죠. NC전 연장 12회 0대 0에서 뭐, 거의 뭐 12시간 가까이 하고 그래서요. 조금 약간 그 수면 부족? 아. 수면 부족이 좀 종류가 다르네요. 이유는 아. 예, 그런 그 주관을 보냈습니다. 살은 찌신 예.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난주에 두산의 유희관 선수를 만나셨다고요? 아, 유희관 선수 그러지 않아도 제가 네. 예. 그 지난 방송이었죠. 그래서 네. 그 유지현 아나운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유희관 선수를 좀 아, 제가요? 뽑았잖아요. 아니, 방송 자료한 적이 아,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가지고 그 직접 방송 찾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뭐 보고 하고 긴 얘기보다는 네. 좀 강렬한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제가 좀 저 100% 해석은 안 되는데요. 네. 근데 그 공교롭게 그날이 그 지난 그 일요일 날 네. 그 잠실에서 한화전이었는데 그 등판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날 완봉승. 그렇죠. 완봉승. 그 데뷔 첫 완봉승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그 속에 보통 유희관 선수가 130 초반대 이제 네. 직구를 승부를 거는 스타일인데 무슨 의미인지 구속도 좀 몇 킬로 더 나오는 것 같고 아. 예,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기회가 되면 뭐 한번 뭐 백 만나고 싶다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유지현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네, 글쎄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경품 이벤트가 화제였다면요 프로야구에서는 시프트가 화제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시프트 하면은 네. 원래 위치에서 그 타자의 성향에 따라 좀 확률 높은 쪽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네. 근데 지난 주중에 광주 경기에서는 아주 조금 희한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기아 3루수 이보모 네. 선수가요. 그 포수 뒤로 이동을 했는데요. 예. 근데 야구 규칙에 따르면요. 네.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포수를 제외한 모든 야수들이 폐허 지역 안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보모 선수는 다시 이제 교통으로 네. 3루로 갔는데요. 상당히 흥미롭게 본 게 김기태 감독이 참 아이디어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김기태 감독이 LG 사령탑이었던 2013년에 보면은 그 5월이었어요. 근데 그때 네. 그해 LG가 11년 만에 4강 진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게 아주 그냥 그 아주 기발한 작전에서 나왔어요. 네. 그 삼성하고 경기였었는데 그 홈스틸이라고 하죠. 그 삼두자가 홈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 근데 포수가 받고 투수한테 살짝 던져주는 사이에 3루 주자가 홈으로 세도하면서 결승점을 뽑는데 이게 진짜 거의 안 나오는 홈스틸입니다. 근데 홈스틸로 기록은 안 됐습니다만 그게 그의 가장 인상적인 하이라이트인데 그 또한 김기태 감독이 사령탑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태 감독이 상당히 만화 같은 야구를 한다 그래서 좀 흥미롭게 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석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게 좀 전에 안승호 기자가 말씀하셨는데 이봉호 선수 사실 뭐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창피하거나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도 뭐 너 나중에 해외 나가서 그때 하면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아. 설명하면 되니까 라면서 뭐 쿨하게 넘기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역시 프로는 프로답습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요. 스포츠 24 8주년 기념 경품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3세판 한줄평 따라잡기 홈페이지와 3세판 전문가단의 예상평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메모 준비하시고요. 야구 경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벌어질 프로야구 4경기 분석 안승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산과 기아가 광주에서 맞붙어요. 근데 선발이 유희관 선수라고요? 네, 이날 경기 선발이 바로 유희관 선수입니다. 오늘 네. 방송에서 많이 거론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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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 아니게 자꾸 거론되게 되네요. 네, 근데 뭐 유희관 선수가 이번에 거론할만 합니다. 지난 등판이었죠. 지난 그렇죠. 10일 일요일에 네. 잠실 하나전에서 선발 등판에서 9이닝을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7안타 무실점으로 무사사구 완봉승을 거뒀는데요. 그 올 시즌으로 아주 페이스 좋습니다. 5승 1패, 방어율 3.01을 기록할 만큼 아주 그냥 팀 마운드를 끌어가고 있는데요. 네. 다만 보통 투수들이 완봉승 같은 대기록을 달성한 다음 등판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날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유희관 선수가 그 페이스를 이어갈지 여부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완봉승하다 보면은 정신적이나 육체적 피로도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경기 완봉승을 거두면서도 유희관 선수가 투구수를 그 117개를 기록했는데 네. 평소보다는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희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호투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는 조금 집중력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아는 시즌 전 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네. 있었지만 그 5할 승률을 넘나들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약체로 평가받는 신생팀 KT를 상대로 6전 전승을 거둔 게 컸습니다. 예, 그런데요. 두산처럼 상위권에 올라있는 팀들을 하나씩 잡아간다면은 승률을 올리고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죠. 네. 일단 기아는 지난 주중까지 팀 타율 2할 5푼 1리, 장타율 3할 7푼 3리로 기아와 LG만을 밑에 깔아놓고 8위에 올라 있는데요. 팀 타율 2할 8푼 1리에
그 팀 장타율 4할 4푼 9리로 전반적으로 팀 공격력에서 상위권에 있는 두산에 비하면 방망이 싸움에서 밀립니다. 전반적인 투타 밸런스를 볼 것 같으면 두산이 상당히 조금 우세하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 두산의 승리를 점쳐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3세판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 명의 기자 모두 두산의 승리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연패는 없다. 안승호 기자, 곰이 재주 넘는 날이라고 해주셨고요. 이혼만 기자는 마무리가 부실한 두 팀이 막장 대결까지 갈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는 대전 한밭 경기장으로 가보죠. 한화 김성근 감독과 넥센의 염경혁 감독, 일명 신규 지략 대결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팀 감독은 김성근 감독은 야신, 또 영경혁 감독 염갈량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벤치에서 수가 많다고 이제 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두 팀은 개막 2연전에 붙어서 1승 1패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만나는데요. 당시는 넥센의 홈인 목동에서 경기를 했고 이번에는 대전으로 무대를 옮겨서 3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과 비교하면 두 팀에는 전력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네. 넥센에는 당시 톱타자로 나선 서건창이 무릎 부상으로 빠져 있고요. 하나에는 당시만 해도 활발한 불같은 타격을 보였던 외국인 타자 나이저 모건이 특유의 티 세리머니만 남기고 방출됐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다른 선수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느낌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마운드는 주말 운영이 좀 편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주중 3연전을 치르면서 각각 투수진 소모가 많았습니다. 이에 타격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경기입니다. 네. 하나가 올해 만원 관중 앞에서 강세를 보이는 것도 메모해 둘 만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올해 홈 경기를 7차례나 만원 관중 앞에서 치렀는데요. 성적이 6승 1패로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넥센전 역시 만원 관중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력적으로는 그 백중세지만 대전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전으로 홈 어드밴티지를 안을 하나 우세를 예상합니다. 네, 안승호 기자는 한화의 우세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죠. 네, 독수리 역전쇼, 장기 상영 돌입이라는 말로 이경재 기자가 한화가 유리하다고 해주셨고요. 안승호 기자, 리틀 야신맞이라는 한줄평으로 원조 야신이 있는 한화가 이긴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박정진 권역으로 이뤄진 정권 듀오가 지쳤다라면서 넥센의 손을 들어주셨네요. 네, 야구 3세판의 최강자 삼성의 올인 나왔습니다. 수식어들도 화려한데요. 이경재 기자는 새끼사자 구자욱을, 안승호 기자는 공포의 라인업이라는 말로 삼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하나에서 뺨 맞고 삼성이 NC에게 화풀이 한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다음은 SK와 LG의 경기 3세판입니다. 네, 세 명의 기자 모두 SK의 승리의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경재 기자는 2중, 3중 잠금장치라는 말로, 안승호 기자는 LG 시나리오, 아직은 NG라고 해주셨네요. 이영만 기자, LG 정성훈만 잡으면 SK는 만사형통이라는 한줄평 주셨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최우석 기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구 3세판 함께하시죠. 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로 가보겠습니다. 프리메라리가 1위 바르셀로나와 3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빅매치 오늘 월요일날 열린다고요? 네, 이 경기 뭐 시즌 막판으로 가면서 마지막 순위 경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경기입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점 77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4위 발렌시아와 승점 차이는 4점입니다. 남은 두 경기에서 1승만 거두면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티켓이 걸려있는 3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꿈꿔왔던 트레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공격력을 뽐내면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결승전에 진출했고요. 구간컵에서도 오늘 31일 빌바오와 마지막 승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프리메라 리가에서도 승점 90으로 2위 레알 마드리드를 4점 차로 따돌리고 있는데요. 남은 두 경기, 이 아틀레티코전 그리고 또 데포르티보전에서 1승만 추가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역시 바르셀로나의 믿을 만한 구석은 메시, 수아레스,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이른바 MSN 트리오입니다.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두 경기에서 보여준 이 세 선수의 파괴력이 엄청났습니다. 이 세 선수의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상대 입장에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시즌 막바지로 가면서 더욱 파괴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MSN 트리오를 앞세운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홈경기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자, 또 이겨서 우승을 하고자 하는 자, 아틀레티코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예측 함께 하시죠. 네, 세 명의 전문가 모두 공 4개라는 강력한 지지율로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트래블에 걸림돌은 없다라고 해주셨고요. 최용석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 항상 응답한다, 절정에 올랐다라는 말로 MSN 라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영국 프로축구에서는 오늘 월요일 경기입니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32강 조별리그 직행 티켓이 걸려있는 3위 자리를 놓고 메뉴와 아스널이 만난다고요. 네, 뭐 이른바 이 똑같이 붉은색 네. 유니폼을 메인으로 하는 두 팀, 뭐 레즈 더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굉장한 라이벌전입니다. 일단 아스날은 맨유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승점 70으로 승점 68에 머물고 있는 맨유에 앞선 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 3위판도 싸움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홈팀 맨유는 이번 시즌 경기력이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스날만 만나면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맞대결에서 1대0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고요. 2006년도 9월 이후에 아스널을 홈으로 불러들인 7차례 경기에서 무려 6승 1무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차례 경기에서는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맨유에서 아스날의 가장 강했던 선수는 웨인 루니인데요. 아스널을 홈으로 불러들인 경기에서 6골 그리고 도움 3개를 기록할 정도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무릎이 좋지 않은 루니가 아스날에게 강한 면모를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아스날이 최근 5차례 원정 경기를 모두 승리했고 또 이번 시즌 FA컵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긴 경험이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리그 경기만 펼치면 이 맨체스터 가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스날의 잭 윌셔 선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 맨유와의 원정 경기 무승 징크스를 깰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을 했는데 과연 자신의 말을 지켜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결국 분위기 싸움인데 홈에서 강한 맨유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용석 기자, 맨유를 지지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참고해 보시죠. 네, 맨유의 승리에 두 표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아스널이라는 말로 아스널이 질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최용석 기자 역시 맨유 앞에서 작아지는 아스널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또 김동환 해설가는 부상자와 루니가 변수라면서 유일하게 아스널을 지지해 주셨네요. 네, 내일입니다. 수완지 시티와 맨시티 대결이 있는데요. 30판을 보기에 앞서서요. 기성용 선수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를 향한 칭찬이 요즘 굉장해요. 수완지 시티가 이번 시즌에 팀 창단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기성용 선수가 있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올 시즌에 지금 8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팀 내 공동 1위 득점이고요. 리그만 따지면 기성용 선수가 리그에서만 8골을 넣었는데 수완지 선수 중에 기성용 선수보다 리그에서는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없습니다. 또 기성용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리그에서 33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아시안컵 차출이 한 달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리그 경기를 33경기를 뛰었다는 것은 뭐 휴식 없이 거의 전 경기를 다 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기성용 선수의 이런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수완지 시티가 이번 시즌에 좋은 결과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왠지 아빠의 저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맨시티전에서의 기성용의 활약 기대해 보면서요. 3세판으로 미리 예측해 보시죠. 네, 허재원 기자는 유로파리그 욕심은 나지만 그래도 맨시티가 유리한 경기가 될 것 같다고 해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가 다득점은 계속된다 쭉이라면서 맨시티가 승리할 것 같다고 해주셨네요. 최용석 기자는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K리그 2, 3위를 달리는 수원과 제주의 오늘 대결도 함께하시죠. 네, 간만에 승무패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 육지에서 힘 못 쓰는 제주라면서 수원의 승리를 기원해 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힘 빠진 수원과 적지에서 약한 제주라면서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김동환 해설가는 피곤한 수원이 제주에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셨네요. 다음은 지난주 경기 예측 결과 이어집니다. 함께하세요. 무승부가 나오기만 하면 3세판 결과판이 쑥 떼머리가 됩니다. 첼시 리버풀의 경기와 레알과 유벤투스의 경기가 무승부가 나왔고요. 전북과 미네는 이겼습니다.
이현만 기자가 선배들을 제치고 세 경기 모두 맞춰 단독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두산, NC, KT가 이겼고요. 덕분에 이경재, 안승호 기자는 민망한 성적을 냈습니다. 네, 사실 안승호 기자가 방송을 할 때마다 이현만 기자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만큼은 근데 칭찬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칭찬 그동안 많이 했죠. 네, 많이 그 편집이 된 모양이죠. 정말 칭찬하셨을까요? 네, 그 많은 칭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요. 아, 사실 그 지난주 세 경기 했는데요. 네. 사실 참 야구 몰라요란 말이 진짜 다시금 몰라요. 예, 생각이 나는 게 그 우리 이현만 기자가 여기서 두산을 선택하고 KT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배가 살짝 아프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역시 그 젊음이 좋구나. 이현만 기자 가감성. 예, 이런 게 참 들어왔고요. 다음 한번 만나면 제가 예, 한번 길을 한번 쫙 빨아들일 것 같습니다. 한번 확 안아가지고 예, 한번 같이 가자. 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한 한주평과 기자들의 치열한 적중률이 함께합니다. 섬세판 다음 주도 쭉 계속됩니다. 네,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요. 스포츠 24에서 경품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내가 바로 예측 전문가, 섬세판 한주평 따라잡기, 승모표 적중률은 기본, 센스 넘치는 한주평 남겨주신 분들께 스포츠 선수들의 애장품 드립니다. 섬세판 참여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보이시는 스포츠24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경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많이 기다릴게요. 꼭 참여해주세요. 아잉. 네, 방금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스포츠 24 끝날 시간입니다. 우선 3세판 한줄평 따라잡기에 많은 참여 고맙습니다. 지난주 예상 경기 맞춘 분들 발표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아쉽게 전 경기를 다 맞춘 분들은 없었지만요. 그 중에서 야구 세 경기를 모두 맞추신 분이 있었습니다. ALC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인데요. 경품 기대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축구, 야구 각각 두 경기씩 맞춘 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줄평과 경기 예상에 자신이 없다라는 분들도 응원 댓글 보내주세요. 톡톡 튀고 재미있는 댓글 써준 분들에게도 선물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홈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셨나요? 네, 아직 들어가서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네, 아주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예, 상당히 센스 있다. 예, 이런 거 좀 항상 놀라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최영석 기자는? 저 이렇게 보면서 네. 센스 있는 문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좀 써먹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 정도입니까? 네, 재밌더라고요. 네, 네, 더 협찬을 해준다는 선수들은 혹시 없는지 주변에. 근데 최영석 기자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최영석 기자 준비하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대표팀이 모이니까 아. 네, 가서 한번 싹 한번 걷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네, 한 가지 더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 결과를 다 맞출 당첨자가 안 나올 경우에는요. 선물이 다음 주로 2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쭉 응모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벤트는 오늘 낮에 종료됩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저희와 함께하는 이벤트로 더 풍성한 5월 되길 바라면서요. 스포츠24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